H축 모터 교체에 필요한 작업 공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렌치, 토크렌치, 소켓렌치, 복스 연결대, 가위, 우레탄 망치, 첼러, 벨트 장력계, 니퍼, 전기 테이프, 자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H축 모터 교체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 원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어기 전원을 오프시킵니다. 두 번째, H축 측면 커버를 분리하여 H축 모터를 분리합니다. 세 번째, 교체할 모터를 조립합니다. 네 번째, H축 측면 커버를 닫고 제어기 전원을 투입합니다. 다섯 번째, 앵커도 리셋과 앵커도 옵셋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 기계 원점을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 기계 원점과 상이할 경우 미세 조정하여 기계 원점을 맞춘 뒤 앵커도 리셋과 앵커도 옵셋을 해줍니다. 이상으로 H축 모터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H축 모터 분해 조립 진행하겠습니다. 카바 볼트를 제거해 줍니다. 반대쪽 커버도 분해합니다. 모터가 나올 수 있게 케이블을 먼저 제거해 줍니다.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모터를 고정하고 있는 고정 볼트를 풀어줍니다. 벨트를 제거하기 전에 H축이 움직이지 않게 잘 잡은 상태에서 벨트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H축을 뒤로 젖혀서 고정시켜 줍니다. 모터 고정 볼트를 제거합니다. 모터를 분해합니다. 모터를 조립합니다. 모터를 조립한 뒤 케이블을 연결시켜 줍니다. 모터 고정 볼트를 가볼팅 해줍니다. 브라켓 고정 볼트를 조립하여 줍니다. 접재와 함께 고정 볼트를 조립해 줍니다. 토크를 쳐줍니다. 아이마킹을 해줍니다. 모터 풀리에 벨트를 걸어줍니다. 이때 H축 프레임을
기계 원점 위치에 갖다 놓은 뒤에 분리를 걸어줍니다. 텐션을 측정합니다. 126Hz의 텐션 값을 맞춰준 뒤에 토크를 쳐줍니다. 토크를 다 친 뒤에 텐션 값을 확인해줍니다. 텐션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커버를 닫습니다. 토크를 쳐줍니다. 반대쪽 커버도 조립해줍니다. 토크를 쳐줍니다.